청구인 앞으로 나와주시고 몇번 서실 거예요? 5분 5분으로? 한 예, 번씩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선 청장님한테 오늘 오전에도 그 오랫동안 준비한 네 가지 질의서를 그냥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전혀 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가지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이걸 좀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3년간 노인 학대 건거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미제 사건 DNA 분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고요. 검시 조사관 제도 활성화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아까 이제 우리 권미경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몇 가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 상황이 아주 큰 변화라 제가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문정 참고인께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 자료 요청이었습니까? 제 질의서를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직접 묻지 않더라도 직접 물은 것처럼 답변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이 있었고 어제는 검찰 개혁을 담당해야 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아웃시키라는 또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뭔지 이런 거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소에 그 대국민 발언을 좀 하시는 이문정 참고인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는 걸 쉬운 말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서초동 촛불 시민이 말하는 그 검찰 개혁을 현직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뭐제 생각이 제가 안에서 내부를 적을 의견을 계속 내면서 좀 탄압도 받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상황이라서 그 검사들이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제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만 말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고치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는 것은 검찰과 국회와 행정부의 몫이거든요.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너희들 이상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농단 때 그분들은 또 열심히 윤석열 총장님 막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뭔가 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검찰이 시원하게 내편 들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상대방 편도 안 들어줄 거라는 걸 알고 저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사법 정의가 생기는 예,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네 가지 더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 예를 하나 들면 엊그제 그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건데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 검사가 기자한테 알려주고 그걸 몇 시간 후에 기사화해라. 이제 그건 그 알려준 그 화면을 갖다 올려서 확인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검사에게 그걸로 검사는 또다시 다른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종의 검찰 개혁 하나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가 그러면 우리 이문정 검사는 무리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검찰 특수부 수사가 수사를 원하는 방향이나 그런 희망사항을 사실처럼 슬쩍 흘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론몰이 하는 것은 1, 2년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 피를 토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 무죄 구형했을 때 그 재배당에 동의해놓고 뒤통수를 쳤다라는 식으로 검찰 간부들이 거짓 해명을 하는 바람에 제가 막무가내 검사가 되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하는 말을 솔직히 저도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검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여론몰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언젠간 많은 사람들이 좀 고쳐줬으면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님 같은 특수통들은 다 피의사실 흘리거나 그런 것으로 수사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수뇌부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진영의 분들이 모두
한 번씩 피해를 보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울산지검에서 경찰청 수사관님들을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입건을 해서 아마도 조만간 기소가 될 거니까요. 리딩 케이스는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부와 형사부 공판부 이런 얘기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요. 특수부와 형사부 공판부라면 한번 특수부는 죽을 때까지 특수부인가, 아니면 한번 공판부는 죽을 때까지 공판부인가, 그리고 2천여 명의 검사가 있는 걸로 이번에 들었는데 그중에서 그 특수부라고 하는 그 검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내부에서도 알려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귀족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능력이 있어서 내지는 귀족이라서 특수부로 발탁돼서 쭉 가시는 분들 많고요. 특수공안 기획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저기 흑수저라고 하는 그 개천의 용과라고 우리끼리 막 말하는데 직액군 형사부 검사를 좀 직액군 검사라고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쩌다가 일을 잘해서 발탁돼서 특수부의 기회가 한번 갔는데 6개월 이내 성과를 못 내면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쭉 이제 형사부와 공판부 왔다 갔다 하고, 적지 않은 여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식품처럼 특수부의 공안에 한 명씩 가지만,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초기에는 여자니까 당연히 성폭력, 가정폭력, 여자가 눈에 여자들 요리하잖아, 식품 전담 이런 식으로 좀 그 여자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장식품인 경우가 있고, 그 윤모검사 같은 부산지검의 귀족검사 같은 경우는 뭐 특수부로 원래 본인 희망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형사 일부로, 가장 형사부 중에서 좋은데 일부로 치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전 배치나 이런 데 있어서는 신분이, 사실상의 신분이 있더라고요. 근무연과 혈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더 쓰실까요? 3분요? 예, 3분 드립시다. 예. 발언 시간을 드려요. 마이크 좀 켜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이문정 참고인도 있고 또 몇몇 검사분들이 말씀하셔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평검사들, 그 많은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은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 말 잘못했다가 그 안에서 완전히 행사를 못한다 하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대통령이 원하고 있고 일단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악습을 끊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때야말로 평검사들이나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왜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귀족 검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누구 아들, 누구 조카, 누구 사위족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과거처럼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다면 어려워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럴 기화로 그 평검사를 누르려고 하는 검사는 그날로 찝어낼 텐데 왜 지금 말씀들 안 하시는지 지금 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검찰총장님은 가깝고 대통령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인사평정이나 사건 배당권 등등으로 검사를 괴롭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으면 게시판에 글 쓴다고 한 달에 550건씩 막 배당받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내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 법률이 잘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검사들이 검사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해도 사건이 덮이고 징계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표 처리했던 사람들이 직무유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검과 중앙지검에 수사할 때 제가 느꼈던 입장이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 공화국의 대한민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문화에 너무나 익숙했던 검사들이라 지금 현재는 검찰공화국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프고 일단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 많긴 많은데,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반란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그럼 당부드리고 그 뒤에 말씀 조금 더 해주시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그 검찰의 감찰도 법무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두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검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국민의 목소리도 있지만 검찰이 함께 해줘야 법무부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은가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안에서 버텨왔던 사람들은 사기는 돋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 검찰로서 지난 정권에서 솔직히 해서는 안 될 기소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거 무죄인 거 뻔히 알면서 내곡동 사저 사건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해야 될 거 뻔히 알면서 무혐의 해버리고 이랬던 검사들이 아직도 요직에서 발탁돼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솔직히 지난번 2년 동안 기회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검사들이 기대했다가 인사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검찰공화국이 역시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실망이 사람들을 더 위축시킨 것 같은데 안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려고 한 사람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에서 생각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부 조직 문화가 너무 조금 그래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격려와 비판이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